아, 오늘은 제가 작품을 하는 가장 밑바탕?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생각이라고 말했거든요. 생각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바꿀 수 있다. 네,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억에 우리가 의식하는 기억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개념이 그러니까 정립된 거 그게 근현대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나누어지거나 이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이 작가 생활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거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는 일인데 그 과거에 대해서 불러내는 일은 우리한테 늘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늘 있는 일상이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이 많고 근데 그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거든요. 그 생각이 후에 그 생각이 그 기억을 어떻게 다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에 있었던 행불행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고, 그리고 작품을 하는 모티브가 왜 여기에서 왔는지도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거라, 해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작품 세계가 어땠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후회는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후에 자료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남기는 일을 하거든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할 때그 회상을 해올 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과거에 있던 기억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가 불러낼 때 그것이 바뀐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 내 기억이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그 노란색을 꺼내면서 그게 파란색으로 바뀐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생각들이 왜곡되고 다시 꺼낼 때 그게 바뀌는지 저희가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품들을 통해서 앞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천천히 저보고 짧은 시간에 설명하라 그러면 지금 저는 아직 그까지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라 그러면 아마 설명을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